맞잖아, 이거. 내 말 틀려? 당신 말이야, 회사 사장이면 다야? 남의 부부싸움에 나서면 안 되지. 홍연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잡쳐서 그만 빠진다. 에? 나중에 단둘이 오붓하게 한번 보자. 에? 지가 일렉트로니시티 사장이면 다야? 그 자식하고 홍련이하고 뭐야? 뭐길래 이래? 난 아는 거 없어. 일렉트로니시티 사장 아니라 사장 할비가 온다고 해도 내가 홍련이 내주나 봐. 홍련이 낼 거야, 이씨! 아! 100억을 상속받았다는데 미쳤어? 내 로또를 버리게? 알았어. 박석두가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전해줘. 그게 다예요? 누난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그런 것뿐이에요. 알았어요. 여보 왔어요? 저녁은요? 생각 없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홍련이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덕분에 밥맛이 없어요. 아니, 홍련이 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친구들을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더라고요. 그 홍련이를 괴롭힌다는 남자, 박석두 말이에요. 길란이 아빠래요. 우리한테는 왜 말을 안 했는지 몰라. 그 남자가 혹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여보, 당신 걱정돼요. 어머니 재산도 걱정되고요. 두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남녀 사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 죄송해요. 홍련 씨가 왜요? 뭐가 죄송해요? 원래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셔서 혼자 나갔던 건데 그런 일에 연루되게 해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치. 사랑은 무슨. 홍련 씨하고 집사람 사건 목격자를 찾아? 예. 우리 측에서 의뢰한 사설업체팀이 탐문 수사를 했는데 한 명의 목격자가 나섰답니다. 다행이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홍련 씨한테 전해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내가 가면 홍련 씨가 편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정규야. 아니다, 저.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게 좋겠어. 제가 의뢰한 쪽에서 목격자를 찾았답니다. 홍련 씨 쪽에서 찾은 사람과 이제 전부 세 사람이나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홍련 씨.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보겠습니다. 그 남자, 박석두라는 그 남자, 길라니 아버지 맞습니까?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